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 140여만 원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교직원들이 손수 키운 농작물로 김장을 담가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전민동 관내 저소득 가정 6세대에 전달됩니다. 조진영 교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민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후생사와 대덕구청 박장규 주무관이 동절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200상자를 대덕구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대덕구청 박장규 주무관이 2020년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발돼 받은 상금 전액과 지인인 유인홍 후생사 대표가 동참의 뜻을 더해 마련됐습니다. 유인홍 후생사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이 지난 1년간 봉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모아온 200여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습니다. 성대훈 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